진명왕의 집행검을 두고 펼쳐지는 치열한 연합들의 전투 더 라스트스론 이벤트 참가 신청이 2월 22일 진행됩니다. 연합의 군주가 리니지 W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합끼리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요. 연합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신다면 선발에 도움이 되겠네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벤트 참가 부여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벤트 진행 중 추가된 혈맹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최초 신청 시점의 혈맹만 이벤트 참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된 연합은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전투를 치르게 되고 더 라스트 스론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연합은 다음의 아이템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니지 W 최강 연합을 가리는 전장 더 라스트 스론 이벤트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합 군주를 통해 꼭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스타바드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만큼 월드 단위의 전투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월드별 주요 세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각 월드의 주요 연합 세력들을 함께 보시죠. 먼저 데프로즈입니다. 오랫동안 데프로즈 월드에서 주도권을 잡아왔던 수플레 팬케이크 연합. 시련의 탑에서 요정 랭킹 1등을 차지하여 지난주 위클리 뉴스에 소개되었던 월령디가 바로 이 연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나사드의 VIP 연합은 지난 WEC 때 소개드린 것처럼 5개의 월드에서 한국 세력들이 힘을 합쳐 만든 연합이죠. VIP 연합은 월드 이전 이후 확실하게 주도권을 차지하였으며 아이나사드 월드보스를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최근 가장 많은 전투가 있었던 조우월드로 가봅니다. 강력한 한국 세력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무적 연합이다 연합의 경우 리니지 W의 전체 연합들 중에서 75레벨 이상 유저 수가 가장 많고 신화 등급의 변신이나 인형 보유자가 가장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하그리오, 데스나이트, 그리고 군터월드는 다국적 연합이 월드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각 월드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활약 중인 연합들, 새롭게 추가된 월드전장 라스타바드에서 어떤 새로운 전투가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군주의 신규 스펠 포커스 오라. 이 스펠은 시전자를 포함한 파티원 모두에게 스턴 적중과 데미지 리덕션 무시 옵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파티 사냥과 PVP에서 군주 클래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군주의 포커스 오라를 활용하여 2인 1조로 팀을 잃어 적들과 전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 싸! 에칼못 던져! 걸렸네! 데미지 리덕션 모션 무시 2개 지금 되니까 XX네. 꼰초하는 포커스 오라의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효과가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규 스펠 포커스 오라가 추가된 이후 파티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군주 클래스. 군주 클래스가 더 라스트 스론과 기랑 공성전에서도 멋지게 활약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가오는 더 라스트 스론 소식과 월드별 세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라스트 스론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